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 감당케 되는 정말 많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가르치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으시는 분들 우리들은 그분들께 더욱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것은 나 하나 혹은 내가 사는 시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까지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의미 때문이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전 한국 백석대학교 총장이셨고 이제는 조지아 센트럴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최갑종 박사님, 최갑종 목사님이 LA를 방문 중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목사님. 예. 네. 자, 우리 목사님 백석대학교 총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조지아 센트럴대학교 신학학 교수로 오시게 됩니다. 예. 자, 우리 목사님 소개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백석대학교 이제 총장 사역을 했는데 예. 총장을 이렇게 그 마치고 1년 동안 학교의 허락을 받아서 풀러 신학대학원에 리서치 이제 한국말 교환 교수로 네. 이제 왔고 있으면서 좀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로마서 주석을 옛날에도 좀 썼지만 조금 더 무게 있는 주석을 이제 쓰려고 이제 시간을 많이 이렇게 이제 보내고 그런 다음에 사실 한국에 돌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예. 미국에 있는 이제 제 딸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딸이 미국에 있기를 원하고 또 지금 결혼할 정년기가 지금 되었는데 엄마도 이렇게 걱정을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길이 열려면은 한국 돌아가는 것보다는 미국에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에 이 김창한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 총장님을 또 우연히 접촉하게 되어졌고 네. 그래서 그분이 기쁨으로 와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 교수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도 한국에서 이미 미국으로 오신 지가 꽤 오래됐었고 예. 그리고 여기 좀 계시다가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가신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 목사님의 그 인생 여정이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는 여정이셨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있으셔서 맨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온 것은 이제 1981년도에 유학으로 왔죠. 예. 유학으로 이제 왔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가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해야 되겠다. 또 제가 신학대학 시절에 교수 사역에 대한 소명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왔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여러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는 와중에 몇 년 동안 또 이민 목회 사역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느 지역이셨어요, 목사님?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이제 재학 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그 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이상현 박사님이 네. 저를 자기 친구가 장로님으로 계시는 뉴욕 북쪽 시라큐스 예,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는데, 중간중간 제보고 설교 목사하고 가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 교회가 저로 하여금, 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붙잡혀서 목회를 했죠. 네. 예. 이민 목회는 그럼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거기서, 시라큐스에서 한 2년 남짓 네. 이제 하면서, 흩어졌던 이제 교회를, 두 나누어졌던 교회를 이제 합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뉴헤이븐, 예일대학교 있는 뉴헤이븐에 가서
한 2년간 목회를 했고 그러셨군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 공부에 공부하면서 거기에 콜로라도 대학교의 유학생과 교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고 그래요. 그래서 한 네. 2년간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간 이미 목회를 한 셈이죠. 네. 자, 그렇게 이미 목회를 하셨는데 예.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예. 어떻게 되셨어요? 이민 목회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학위를 이제 코스만 마치고 아직 학위는 받지 못했는데 우연히 현재 이제 백석대학교 전신은 서울 방배동의 이제 기독신학교 신학 교수로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91년도에 이제 초청해서 92년 초부터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일했고. 처음에 학교가 작은 규모였지만은 나중에는 15,000명 종합대학교 규모로 네. 크게 성장했죠. 네, 명실공히 큰 신학대학의 대학으로 자라났는데요. 전 목사님 LA 지역에도 좀 계셨었나 봐요. LA 이제 지역은 2006년도에 집사람이 아주사 대학에 이제 교환 교수로 이제 초청을 받고. 딸 둘을 데리고 미국에 있으면서 2006년 1년 동안 그러면서 소위 다이아몬드 바에서 두 딸과 함께 이제 있었는데 그때에 방학 때마다 제가 방학 때에 제가 와서 그러셨군요. 함께 좀 네. 있었죠. 네. 그것이 LA 지역에 좀 거주했던 아마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따님 중에 또 아픔을 겪으셨다고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예.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 이제 여름에 제가 한국에서 그 당시에 백석대학교 이제 부총장으로 있었는데 네. 학교 일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자주를 못 오고 방학 동안에 이제 와서 보니까 사실 집사람이 아시다 대학의 교환 교수로 이제 간 것도 유학 중에 난 이 딸, 예, 딸 때문에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와서 보니까 딸은 큰 딸은 영어와 한국어에 다 유창을 하니까 와서 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갓 온 학생들 통역하고 자기 공부보다는 그런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래서 LA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여름 방학을 이제 맞이해서 동부로 이제 학교를 두 딸을 함께 옮기려고. 예. 그래서 제가 밴을 렌트카를 해서 밴을 제가 운전하고 큰 딸은 제 옆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은 딸은 엄마와 함께 승용차로 이렇게 해서 대륙 횡단을 이제 하는 가운데 차 두 대를 나눠 타고요. 예, 네. 예 하는데 알칸사스 거의 동부에 가까이 가서 알칸사스 릴락을 이제 지난 다음에 그 이 고속도로에 70번 이제 고속도로에 이 간혹 고속도로 있지만은 큰 이 추락들이 남은 이 타이어들이 큰 타이어들이 네. 이 고속도로에 이제 깔려 있는데 그 타이어를 이렇게 거쳐 가면서 그 이 렌트카 했던 이 추락의 뒷바퀴가 터져서 그래서 질주를 했고 저는 그 순간에 그냥 의식을 이제 잃었고 네. 병원에서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것이 옆에 있던 딸이 어떻게 되었느냐 네. 그렇게 이제 물었었는데 엄마가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바로 큰 딸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군요. 네. 저만 이렇게 자 강근진 이제 살아났는데 참 너무 고통스러웠지요. 예. 사실 이 큰 딸은 유학 중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덴버 대학교 박사 과정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고 집사람은 볼더 대학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음악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제 암이 들려서 그래서 동부에 소위 유칸 유니버시티 커네디커트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때에 이 큰딸이
한 살도 채 안 된 아, 네. 그런 때인데 엄마가 없는 6개월 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애를 키웠고 젖을 먹여 키웠고 그리고 또 교회 캠퍼스 교회 학생 교회를 개척했는데 6개월 뒤에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기가 엄마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릴 때에서 그랬는지 저도 애착을 가지고 이 큰딸은 항상 아빠에 대한 이제 애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큰딸은 나를 닮았고 작은딸은 엄마를 닮았는데 네. 나의 분신을 할 수 있는 이 큰딸을 그것도 내가 운전하는 추락에서 잃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겠죠. 네. 그런데 듣고 보니까 큰딸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다 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네. 깨끗하게 먼저 불러가시고 그리고 저로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불러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계속 하나님 불러가시면 왜 저를 불러가지 네. 왜 이 젊은 딸을 불러가느냐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묵었는데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서 항상으로 딸은 이미 할 일을 했고 불러갔고 네. 그러면서 너는 할 일이 남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소리를 제가 듣고 그리고 꿈에서 파란 딸의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항상 가운데서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위로가 이제 되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딸이 이 LA에 있을 때 다이아몬드 바 하이스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LA에 있는 로즈힐에 이제 묻히게 되어지고 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LA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LA 자주 방문하면서 딸 이제 무덤을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오셔서 한번 가서 만났을 것 같으네요. 예, 벌써 가셨죠. 네, 예. 그러셨군요. 예. 그게 이 보통 일반적으로 예.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 일은 온 가족에 참 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사모님께는 또 남겨진 작은 딸에게는. 우선 뭐 집사람도 그 아픔과 이제 충격은 이제 말할 수 이제 없었겠죠. 근데 집사람도 만일에 저를 데려갔으면은 자기와 또 이 남아 있는 작은 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짐이었을 텐데 그런데 남편을 먼저 불러가지 않고 딸을 깨끗하게 이제 불러간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고통은 뭐 계속 남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또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작은 딸에게 이제 더 관심을 이제 가졌는데 그런데 사실 이 작은 딸에게는 그때 이제 언니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저는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 이제 이었었는데 그리고 뒤에 승용차로 따라오면서 사건 현장을 사고 나는 현장을 눈으로 이렇게 이제 지켜봤으니까 그 또 작은 딸의 그 아픔 상처는 아마 이제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 작은 딸의 마음속에 언니의 몫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결심 각오를 또 가진 것 같아요. 지금 작은 따님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작은 딸은 한국에서는 숙명여고를 이렇게 나왔고 네. 그리고 인디애나주의 퍼드 대학에서 이 컴퓨터를 이제 전공하고 그다음에 이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공과대학교 조지아 대학에서 컴퓨터를 이제 마치고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소위 트윌러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프로그램 이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감으로서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다 교수로 활약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이제 따님은 혼자 남아서 네. 언니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이번엔 다시 조지아 센트럴 대학으로 가서 신학학 교수로 섬기시게 되면서는 우리 사모님과 다 함께 이주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리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는 것,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약과 구약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게 된 데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풀어놔 주시죠. 예. 네. 제가 아버님이 이제 한국에서 가장 보수 이제 신앙을 이제 병으로 하고 있는 고신교단의 이제 목사님이었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장남이었는데 아마도 아버님과 어머님이 목회하면서 큰아들은 자기의 뒤를 이어야 되겠다 하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의 아마 바람인지 뭐 제가 자발적으로 신학대학에 가기보다는 그 부모님 아버님의 이제 요청에서 아버님의 모교인 고신 이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신학 대학 이제 2학년 여름 방학 때에 제가 아버님의 목회하는 당시에 경남 어린 교회에 이제 가서 아버님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수요일 날 너는 이미 신학 대학에 들어가시니까 전도사다. 네. 그러니까 한번 설교를 해봐라. 아. 수요일 날. 뭐 수요일 날은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인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힘드는데 어쨌든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제 생애에서 첫 설교를 교인들 앞에서 했는데 그것도 아버님 교회에서요. 예. 네. 설교를 이제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사택에 이제 와서 어머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버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기는 틀렸다. 아, 네. 틀렸다.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말 주변이 없다. 말 주변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 교수나 되라. 네. 그래 아버님은 사실 설교 목회자가 이제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바라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한다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 교수가 되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해 이제 가을 2학기 때에 방학 때에 그런 일이 있었고 네. 2학기 때에 한국의 이제 고신 대학의 총장님으로도 계셨고 이 LA의 보험대학교를 설립하신 이건삼 박사님이 그때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원서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교수 될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을 우연히 강의 시간에 이제 해서 눈에 이제 번쩍 띄어서 그래서 신학대학 2학년 때에 영어로 되어 있는 켈빈의 기독교 강요 두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간 내마다 읽고 탐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읽은 중간에 가서 예수님의 이제 이 십자가의 사역, 죽으심에 대한 사역이 나오면서 본래 이제 칼빈의 그 문장이 굉장히 수려하고 좋은 내용인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리고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참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 성경 구절에 제가 결국 압도를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신학교에 보내고 켈빈을 만나게 되고 또 교수의 꿈을 가지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신학교를 네, 네. 신학자로서의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그러한 어떤 참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경험과
소명을 이제 받은 다음에 전에는 왜 내가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도 했지만은 그러한 일 이후에 신학교에 보내진 것, 신학 공부를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저의 모든 태도도 달라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서 바로 네. 수석을 할 만큼 모든 것이 A학점으로 받을 만큼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이 바꿔졌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이 교수 사역, 신학자의 길을 이제 걷게 되고 또 유학을 하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공부하는 와중에 말씀으로 이런 네.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변화시키게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혹은 부흥회 갔다, 혹은 수련회를 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섰다라는 그런 간증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책을 읽고 도전받고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인격적으로 구체화됐다라는 간증은 그렇게 쉽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부하는 것 그 자체 태도가 다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금방 이유도 모르다가 이제 금방 바뀌어서 수속을 하게 되시기까지 목사님의 그 다른 또 어떤 것들은 어떤 변화를 가졌을까가 참 궁금해요. 그 전에 삶과 그 이후의 삶. 사실 대학 이제 2학년 아직까지 20대 이제 초반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은. 신학대학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다들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들이었고 네. 바로 20대인 갓 들어온 저는 제일 젊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말이 되어지면은 공부했던 분들은 다 시골 교회에 설교하러 사역하러 돌아가고 제 혼자만 이렇게 기숙사에 이렇게 남아 이제 있는데 그런 외로움이 굉장히 극복하기 힘들었죠. 네. 특별하게 제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 확신 소명이 이제 있으시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주로 음악 감상실에 가서 음악도 듣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저의 사고와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바꿔주니까 네. 그때부터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다 수업 이후에도 그리고 방학 동안에도 집에 가지 않고 도서관에서 거의 이제 시간을 갖다 다 보내면서 제가 공부를 할 때에 이 고신대학교의 신학 부분 도서 중에서 나의 손때가 묻지 않은 책이 하나도 아하, 없도록 해야 되겠다 네. 할 만큼 네.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 또 그것이 유학 생활에 공부하는 데도 그래. 많이 이제 도움이 네. 되어졌습니다. 유학 오셔서는 좀 어떠셨어요? 유학을 와서 제가 제일 먼저 공부를 시작한 데는 미시시피 이제 잭슨에 있는 소위 RTS라고 하는 개혁신학대학원이었는데 그 학교의 분위기는 이제 고신 분위기하고 신학적으로 거의 이제 같았기 때문에 큰 신학적인 어려움을 이제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 책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생소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학교에서 만났던 제 지도 교수인 키스 메이크 박사님은 정말 제로 하여금 학문을 하는 것이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제게 굉장히 도전을 주셨죠. 네네. 목사님의 그 공부하는 동안에 예. 혹은 가르치시는 동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신앙의 어떤 멘토가 있다면 어느 분일까요? 저는 이제 두 분을 이제 늘 생각하고 있는데 한 분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에 이제 바울 신학 이제 그리자인 크리스찬 이제 이 베이크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과 함께
그 원문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를 일주일에 서너 시간 함께 이제 몇 명 학생들과 함께 읽으면서 성경을 로마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네. 시야를 이렇게 넓혀 주신 분이고 아마 그것이 제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관심을 이제 가지게 이제 되어져서 제 평생에 이제 잊을 수 없고 또 한 분은 이제 제 박사 과정 이제 소위 그 덴버 대학교와 알립 신학 대학원에서 PhD를 하고 있을 때에 역시 제 학위 지도 교수인 에버딩 이제 이 박사님은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그분은 이 성경을 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네.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정말 뛰어난 문학가다. 그래서 문학적 안목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런 그 접근 방법을 제가 거의 접하지 못했는데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문학적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제가 그분의 은퇴하기 마지막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그분이 은퇴를 하면서 자기 연구실에 있던 3천여 권의 하버드 대학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그 책을 저한테 다 물려줬어요. 네. 그만큼 저를 이제 사랑을 했고 물론 저는 그 책을 받아서 나중에 제 그 백석 대학교 도서관에 다 개정을 했지만 그래요. 네네. 네. 두 분을 예.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목사님 왜 신학학이고 왜 로마서일까요? 물론 지금 로마서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이제 주소까지 새로 또 쓰시기도 하셨고 그러셨잖아요. 로마서가 우리 신앙인들에겐 어떤 도전이 되어지는 성경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미 종교 개혁자들 뭐 연다면은 칼빈도 그렇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결정적인 이제 힘을 얻게 된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로마서 네. 1장 17절의 이제 말씀이고 또 이제 켈빈의 경우에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하는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 주권 사상을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이 로마서를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자 열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로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만난 것은 모든 그 성경이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로마서야말로 참 바울 복음 이 복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네. 또 그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인류와 세상에 대해서 혹은 또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앞으로 이제 조지아 그 센트럴 대학에서 신학과 교수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시작하시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시겠지만 목사님 이번에 남가주에도 조지아 센트럴 대학에 분교가 생긴다는 소식을 지난번 그 김창한 총장님으로부터 제가 좀 정보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조지아 센트럴 대학에서 신학과 교수로서 어떤 커리큘럼을 중점을 두고 가르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갈라디아서 성경론을 가지고 네. 박사학위 이제 논문을 이렇게 이제 썼고. 갈라디아서에 대한 상당히 큰 방대한 주석이 2016년도에 일회선을 통해서 출판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하여금 바울 전공자, 바울 신학자로 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조지아 센터를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면은 이제 바울 서신 로마서를 입시해서 바울 서신을 이제 정말 이 시대에 왜 이 쓰신 이 말씀들이 2000년 전에 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이 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또 이런 바울 서신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 메시지를 오늘 교회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가르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하는 물론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감을 가르치겠지만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아하, 네. 예수님의 비유를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비유에 대한 책을 두 권이나 이렇게 비유책을 갖다가 이렇게 썼는데 정말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전 인격과 삶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야 된다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비유를 이제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한다면은 저는 이제 계시록을 좀 요한계시록을 네. 좀 가르치고 싶어요. 물론 제가 한국에서 이 계시록 특별히 천년 왕국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너무 제가 알기로는 너무 이 계시록을 편협되게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왜 계시록을 썼고 또 1세기 말엽에 밖에 가운데 있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왜 이 계시록이 위로와 용기를 주었는지 그리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계시록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연구해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사모님도 같이 조지아 센트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로 예. 가시게 됐다고요. 예. 우리 사모님은 어떤 분야에서 또 가르치시게 됩니까? 집사람은 학사 석사 박사를 석사 박사를 이제 미국에서 자 성악 전공을 하고 네. 백석 대학에 있을 때는 또 그 뮤지컬도 이제 가르치고 아, 예. 이제 왜냐면 그 뮤지컬 공부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국 대학에서 뮤지컬 공부도 네. 했었어요. 그런데 주 전공이 아마도 이제 음악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 김창한 총장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음대 학장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 네, 해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꿈을 기대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가서 그 음대를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 네. 그렇게 하는데, 아마 가서 열심히 해서 좀 음대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네. 바란 바가 저도 네. 동일하게 네. 있어서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지아 센트럴 대학이 네. 남가주에서도 이제 분교를 하고 또 이제 주님의 교회 김병학 목사님이 남가주 지역의 그 분교 책임자 한국은 디렉터로 섬기시게 됐다고까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행사가 한 2주에 걸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또 로마서 강해 시간도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지아 센트럴 대학이 남가주 지역에 분교를 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학교에서는. 예, 이제 특별히 이 김창한 자, 그 총장님께서 이 교육 선교에 대한 자, 비전을 굉장히 네. 강하게 이제 가지시고 그래서 동부에는 뉴저지에 분교를 이미 개설을 했고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런데 서부에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이제 준비를 이제 했는데 해오시다가 이번에 분교를 이제 오픈하는데 저로서는 정말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학교가 활성화되면서 등달아 저도 자주 이렇게 LA 지역에 와서 네.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 또 이곳에 있는 또 신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요. 그 속에 보면 오묘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발견하며 또 그 안에서 어떤 작정을 하고 그 결단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가 오늘 우리 최갑정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